징계 하루 전날도 법무부에 자료를 넘겨주지 않는다. 그래서 박은정 검사도 돌아섰다. 이거 완전 병신 같은 기사예요. 이 언론들한테 취재를 좀 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박은정 검사가 현재 감찰 담당관인데, 뭐, 징계 하루 전날도 법무부에 자료를 넘겨주지 않는다. 그래서 박은정 검사도 돌아섰다. 이거 완전 병신 같은 기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감찰 기록은요, 끝까지 비밀이에요. 이해가세요? 만약에 설사 넘겨줬다 그래도, 넘겨줬다는 얘기 안 해요.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박은정 검사가 감찰이라는 거는 기밀이 최고인데, 이 기밀을 언론들에게 넘겨줬다 그러면 이 기밀이 벌써 새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언론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빨리 감찰 결과 공개하라는 거예요. 압박하는 거죠. 감찰 결과 공개하라는 거예요. 아주 멍청한 기사예요, 이거는. 감찰부에서 징계위원회에 하루 전날 안 넘겼다. 당연히 징계 직전에 뭔가 법무부에서 조사한 결과들을 장관에게 보고를 하겠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박은정 검사님의 남편이 누구예요? 어? 대검 형사부에 있는 이정근 검사인가? 있어요. 동료 검사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박은정 검사의 남편 이정근 검사인가? 하여튼 이제 이름이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분과 지금 법무부에 지금 박은정 검사가 엄청나게 이 부부가 검찰 개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박은정 검사가 점점점 검찰 안에서 이제 지쳐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 지금 박은정 검사가 되게 힘들대요. 제가 네.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엄청난 검사들의 압박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모든 감찰을 누가 주도하냐면요, 박은정 검사가 감찰관실에서 주도하는 거예요. 오늘 헤드라인 나왔던 게 박은정 검사 공격하는 게 이런 식입니다. 감찰 자료는 직계 보고 라인과 징계위원회 말고는 볼수 없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내놓으라고 검사들이 찾아갔답니다. 당연히 못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 안 그리고 되죠. 그런 자료들 같은 것들이 정말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보여주면 안 되는 건데, 마치 감추고 안 보여줬다라고 공격이 들어갑니다.